대근아, 미니쿠퍼는 어떤 차야? 어떤 소비자가 좋아해? 여성들? 대근아 어딨니? 미니쿠퍼를 대부분 너무 몰라. 누가 미니쿠퍼를 여자한테 추천해? 그럼 미니쿠퍼 안 타본 거야. 미니는 남자의 브랜드입니다. 베이비 포르쉐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카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미니쿠퍼입니다. 미니쿠퍼는 어떤 차량이고 나에게 맞는 미니쿠퍼는 무엇이며 중고차로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니쿠퍼는 여성분들에게 어울리는 차가 아닙니다. 뭐 안 어울릴 것도 없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관만 보면은 귀여운 차가 맞아요. 예쁘고 크기도 아담하고, 그런데 여자들에게 미니쿠퍼를 추천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고 예쁜 거 빼고는 장점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요소가 가득하죠. 작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여성분들이 접근했다가 핸들 무거워, 차 타고 내리기 불편해, 승차감 별로야 하고 금방 판매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대부분 미니쿠퍼를 운전하시면 승차감이 별로다, 좀 시끄럽고 딱딱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것이고, 전 트림에서 통풍 시트가 없을 만큼 옵션에 좀 박한 차입니다. 신차 가격 대비 사양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가격은 그랜저 수준인데 옵션은 경차 수준. 여성분들이 대부분 남자들보다는 럭셔리를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니는 럭셔리랑 거리가 멀어요. 아니 그러면 승차감도 별로고 럭셔리랑 거리가 멀면은 이거 살 이유가 없겠네?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승차감과 옵션 단점 두 개 빼고는 장점이 더 많은 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들은 남자분들이 좋아할만 하죠. 이 미니쿠퍼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은 거, 작은 게 우리나라에서 장점이야 단점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차감이 조금 별로라서 단점인가?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국토가 작은데 인구 밀집도는 높은 나라, 그리고 사람들이 화가 많고 사기꾼이 많은 나라 아닌가?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미니쿠퍼는 딱이다. 경차 주차 라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경차 주차 라인에 될 수 있는 차 경차 빼고 몇 안 되는데 미니쿠퍼는 될 수 있죠. 우리나라 주차장들이 굉장히 다 좁은데 얘는 걱정 없습니다. 비매너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차 못 대고 그냥 가는 경우 있잖아요. 얘는 그런데도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문콕당할 일도 없어요. 진짜 주차하기 어려운 공간 좁은 곳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경차를 타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예요. 세컨카로 경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장점 때문에 동네에서 마트 가시거나 뭐 마실 다니실 때 좋은 차가 있어도 경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이 경차의 장점은 한번 빠져들면은 헤어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로가 비좁고요. 비좁은 도로에서 이렇게 앞차와 신경전하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주차가 항상 스트레스인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니쿠퍼의 크기는 무조건 장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행할 때 대부분 분들이 혼자 타시거든요. 차는 대부분 5인승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굳이 대부분 혼자 타고 다니는데, 출퇴근만 타고 다니는데 내가 왜 굳이 큰 차가 필요해?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혼자 탈 때는 요만한 사이즈가 주차에 대한 장점, 좁은 길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미니쿠퍼가 다른 작은 차들에 비해서도 유독 실내가 좀 좁아요. 이게 살짝 답답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애할 때, 썸 탈 때 옆에 누구 태워보세요. 얘는 운전석도 좁은데 조수석도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닿아요. 네, 그리고 팔걸이도 없어 얘는 심지어. 그래서 팔짱 끼고 이렇게 대근아 팔짱, 팔짱 끼고 살이 부비부비하면서 뻥 타면서 운행을 할 수 있죠.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작은 크기 말고 또 하나의 장점, 운동 성능과 재미. 어우 코너 장난 아니야. 너무 재밌어. 진짜 이거는 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국산차에서는 이런 느낌 절대 안 나요. 절대로. 와 이게 또 지금 언덕을 가고 있는데 수치상 뭐 마력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얘는 가볍잖아. 야 진짜 장난이다. 이거 있어도 야야 야, 언덕길을 그냥 올라가는 와인딩인데 오오 야 야 미쳤어. 그냥 미니는 미친 거야. 국산차 중에서 이런 느낌 나는 차 한 대라도 나와보라고 해요. 없을걸? 얘 공차 중량이 1200kg에 가깝거든요.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날렵하단 얘기죠. 작고 가벼운 크기에 비해서 출력은 좋아요. 그리고 얘는 고카트 필링이 있거든요. 운전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좀 키는 작고 얼굴은 까마잡잡한데 이렇게 근육질 단단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달리기 빠르고 운동신경 좋아서 막 축구 농구 엄청 잘하잖아요. 딱 미니쿠퍼는 그런 친구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제가 굳이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잘 돌고 잘 서고 정말 재밌는 펀드라이빙이 가능한 차거든요.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재밌는 건데 운전에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핸들도 무겁고 차가 통통 튀는 느낌이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얘가 괜히 베이비 포르쉐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타본 사람들은 그 코너에서의 그 재밌는 그 느낌, 그리고 직진에서도 정말 BMW답게 미끌림이라든지 뭐 핸들 불안감, 국산차에서 나는 그 느낌 그거 없습니다. 그냥 지우개로 이렇게 고운 면을 쭉 지우는 그 바닥과 밀착된 그 느낌으로 쭉 나가는 그 느낌, 이건 무조건 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꼭 타보세요. 변속 타이밍 그리고 펀치력 정말 훌륭합니다. 국산차에서는 이 정도 재원에 이 정도 느낌이 나지가 않아요. 얘보다 더 마력이 좋더라도 얘 같은 느낌이 안 나요. 정말 이건 꼭 타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장점은 바로 디자인. 이건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요소죠. 이렇게 생긴 차 있어요? 얘랑 비슷한 차라도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절대 없죠. 오직 미니랑 포르쉐 정도가 그 아이덴티티를 계속 지켜오면서 멀리서 봐도 얘는 미니다, 얘는 포르쉐다, 정말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생겼다, 독특하게 생겼다, 이걸 지키고 있잖아요. 이 디자인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이렇게 아이덴티티 헤리티지를 지켜온 차는 별로 없죠. 이렇게 유니크한 디자인의 차는 미니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장점, 가격. 미니쿠퍼는 비싼 차 아니야? 이건 경차 옵션인데 가격은 그랜저 가격이라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신차 기준. 이상하게 미니쿠퍼는 중고차 감가가 큰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운행하면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신차 가격 대비 거의 반값에서 살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얘는요, 신차 가격 대비 3분의 1입니다. 16년식에 6만 킬로, 컨디션 좋아요. 완전 무사고에 여성분이 탔던 거라서 내용도 굉장히 좋고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컨디션 좋은데도 3분의 1 가격, 1300만원. 그러니까 미니는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아반떼 탈만한 차들, 소나타 탈만한 차들 중고 가격으로 미니쿠퍼를 살 수 있는 거죠. 이만한 가격에 이만큼 예쁘고 운전 재밌고 잘 나가고 작아서 실용적인 차, 그런 차 없습니다. 이런 요소 갖고 있으면서 이 가격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미니쿠퍼 총평가하겠습니다. 예쁘고 멋진 스포츠카가 갖고 싶다. 포르쉐나 페라리를 사고 싶은데 예산이 많이 말고 조금 모자란다. 주로 혼자 타기 때문에 굳이 큰 차가 필요 없고 출퇴근을 좀 재밌게 하는 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경차는 좀 불안해서 못하겠다, 안전한 차가 필요하다, 그럼 미니쿠퍼 사세요. 딱입니다. 그리고 미니쿠퍼 구매하실 때 2세대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3세대를 사세요. 3세대도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가 됐고요. 2세대는 장고장이 정말 악명 높습니다. 너무 심해요. 저도 몇 번 당했고 지금은 2세대를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3세대 추천드리고요. 3세대는 BMW와 공유를 하면서 부품 수급도 원활해졌고 수리비도 좀 저렴해졌고 그리고 고장도 잘 안 납니다 이제. 그래서 무조건 3세대 추천. 미니쿠퍼가 모델이 많잖아요 대표님, 어떤 차를 추천합니까? 저는 어떤 미니를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미니쿠퍼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그 모델별 장단점은 제가 따로 한 편을 만들 정도로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일단은 요 뭐 컨트리맨이라든지 클럽맨, 로드스터, 컨버터블 이런 거 빼고 그냥 일반적인 노멀 미니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S 살지 노멀 살지 또 3도어 살지 5도어 살지 고민하시잖아요. 저도 3도어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 5도어를 타보니까 얘가 타기 전에 모르는 매력이 있습니다. 16cm 더 길거든요 3도어에 비해서. 그게 뭐 미니를 사시는 분들은 작은 거에 메리트를 느껴서 사시잖아요. 그 조금 긴 게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경차 자리에 딱 들어가고요,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경차 대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이 뒷문이 있음으로써 장점이 사람을 안 태우더라도 짐을 넣을 때가 좋아요.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가방 메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탈 때 저렇게 돌아가서 저쪽으로 짐 넣는 거 불편하고요, 또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막 메고 이렇게 안으로 넣는 거 힘든 거 아시죠? 그냥 3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열고 시트를 제낀 다음에 가방을 뒤로 넣던가 여기다 밀어 넣는 불편함이 있는데, 5도어는 나오면서 그냥 가방을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5도어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5도어 괜찮아요. 그리고 노멀이랑 S랑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재원, 숫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근데 노멀을 꼭 타보세요. 저도 숫자만 보면은 S, 뭐 JCW 그 땡기거든요. 근데 조금 비싸잖아요. 노멀을 운전을 해보시면은 아 노멀도 충분하구나, 잘 나가는구나, 노멀만 해도 과분하네, 이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도 좋지만 노멀을 꼭 시승해보시고 5도어 노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팔리면은 JCW 3도어를 꼭 사고 싶어요. 그게 뭐 얘보다 특별히 좋아서는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을 뭐 기능적으로 좋아서 사나?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좀 비싸더라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실 때는 노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2천만 원 안 하는 미니쿠퍼 많으니까 좋은 매물
골라서 즐거운 미니라이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쿠퍼 구매하실 때는 이왕이면 이렇게 컬러풀한 거, 저는 그래요. 미니쿠퍼는 다 이쁘긴 해. 미니쿠퍼 다 이쁜데 저는 요런 좀 컬러풀한 거 선택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얘 이름이 하늘입니다. 이 푸른 하늘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쁘고 좋은 차 구매하시려면은 저희 예스카로 오세요.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차에 신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 날씨 더우니까 여러분들 줄 자제하시고요. 에어컨 미리미리 좀 정비 좀 하세요. 오늘 제 지인분이 한 분 연락 왔는데 에어컨 안 돼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미리미리 에어컨 점검하세요.